이번에 할 게임은 모험가 이야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소설처럼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내용을 진행해 나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죠. 이게 제 이름이군요. 당신의 특성과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게 내 얼굴이구나. 이건 뭐죠? 아, 다 나오네. 현재 체력을 나타냅니다. 모두 소진하게 되면 영원한 안식을 맞이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체력 포션을 사용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정신력을 나타냅니다. 모두 소진하게 되면 영원히 의식을 잃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정신력 포션을 사용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체력이랑 정신력인데 이게 둘중 하나로 떨어지면 죽나 봐요. 되게 많네요. 이거는 아마 힘, 속도, 뭐 지능까진 알겠는데 이건 뭐 체력이겠죠? 이거 두 개는 뭐죠? 하나씩 보죠. 힘, 근육과 신체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수영을 하거나 뭔가를 부수거나 어딘가 오를 때 사용됩니다. 인간의 힘은 평균적으로 10포인트 내외이며 18포인트 정도면 머리 위로 약 135kg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야, 씨름 선수 되는 천하장사 되는 거네. 이제 힘이 18이면은 강호동 아저씨가 된다는 거. 그리고 2포인트당 소지 아이템이 아, 소지 아이템 슬롯이 한칸 늘어납니다. 소지 아이템 슬롯. 어느 게 소지 아이템이지? 이건가? 아, 이게 늘어난다고 해요? 힘이 13이니까 지금 6칸 정도 늘어나 있는 거겠죠? 그럼 원래는 한이 정도 있나 보다. 힘이 엄청 높은 거네. 평균이 10이라 그랬으니까. 알드렌. 그리고 민첩은 8. 아, 움직임의 정교함, 균형감, 반응 속도를 나타냅니다. 자물쇠를 따거나 함정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거나 몬스터에게서 도망칠 때 사용됩니다. 인간보다 더 민첩한 것으로 알려진 엘프나 하플링은 평균적으로 12포인트 정도이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물체는 0포인트를 지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2 평균인가 보네요. 12 평균이고 이제 엘프는 인간보다 빠르니까 12포인트가 평균인가 봐요. 그럼 인간은 한 10이겠네. 그럼 평균보다 약간 낮은 거겠죠? 8은 너무 낮은데? 힘센 바보는 아니겠네, 11이니까. 이건 이제 지능, 11포인트. 지능은 학습력, 기억력, 논리, 학문적인 지식을 나타내고 행위 전반의 성공률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네요. 자아를 지닌 생명체라면 최소한 3의 값을 지닙니다. 논리가 필요한 대화, 주문을 기억하고 시전하거나 함정을 분석하는 등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9 이하의 값을 지녔다면 말을 논리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와, 완전 발더스 게이트 같네요. 발더스 게이트에서도 최소값이 3이었죠. 8 이하면은 이제 주문서 같은 거못 썼고요. 약간 멍청했죠. 힘도 이제 많으면은 소지 칸이 아니라 무게가 늘어났었는데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민첩은 뭐 특별히 보너스는 없네요. 민첩이 높다고 해서 뭐더할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없긴 하구나. 말을 논리적으로 할수 있을 뿐. 카리스마. 아, 매력, 매력. 외적인 매력, 존재감, 말솜씨, 지도력, 초자연적 마력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오! 초자연적 마력이래요. 초능력 같은 건가 보죠? 누군가를 설득 또는 유혹, 협박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10포인트당 상점 아이템 구매 가격이 10% 감소하며 판매하는 가격이 10% 증가합니다. 이 값이 0이라면 장래 미생물 정도의 존재감으로 누구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0일 수가 있나? 일단 카리스마는 8입니다. 얼굴이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네요. 건강. 건강이 굉장히 낮네. 건강보다 더 낮은 게 하나 있네요. 육체의 활력, 내구성,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2포인트당 체력이 한칸 증가하고요. 언데드 계열 몬스터는 0포인트를 지닙니다. 2포인트당 체력이 한칸 증가하는 거면은 체력이 0일 수는 없나 보네요. 아예 칸이 아예 없을 수는 없나 보네. 지금 6이니까. 근데 언데드 계열은 그럼 체력이 아예 없는 건가? 정신력으로 사는 건가?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거네. 이거 낮으면 죽잖아요? 그럼 이게 이건가 보다. 지혜. 아, 완전 발더스네. 발더스랑 똑같네요. 발더스에서는 힘, 민첩. 이거 어떻게 됐었죠? 지능,
여기까지 갔나? 아니야, 힘, 민첩, 건강이었다. 힘, 민첩, 건강, 지능, 지혜, 카리스마 순이었죠. 여기선 지혜가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직관, 의지, 인식 등을 나타내며 지식의 범주 바깥에 존재하는 경험과 감각 그리고 정신력을 관장합니다. 2포인트당 정신력이 한 칸 증가하고요. 오크는 평균적으로 8포인트, 유니콘은 20포인트 정도의 지혜를 지녔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식의 이제 지능은 지식이고 이제 아는 게 없어도 센스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걸로 따지면 될 것 같네요. 지혜롭게 산다는 그런 거네. 유니콘은 엄청 똑똑하구나. 오크는 좀 지혜롭게 못 산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겠네요. 시작하기 전부터 볼 게 많네. 이거 아래 세 개도 보죠. 이것도 볼까? 글씨 크기 늘릴 수 있네? 아, 나 좀 늘려서 봐야겠습니다. 줄 간격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 글을 좀 크게 보죠. 오! 너무 좋아. 아, 결제를 하면은 뭔가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사회생이 있다고 이런 거 뭐 하다 보면 알겠죠? 아래쪽을 보죠. 이거는 뭐 소지품인데 있네 이미. 돈도 있고. 힘으로 쓰는 무기인가 보죠? 그리고 이거는 생명력과 지혜예요. 오우. 아, 이런 옷에 지혜가 왜 필요하지? 트로피. 아, 보석 얻기 이런 게 있구나. 이건 뭐야? 아, 이 능력치도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됐고요, 이런 거는. 이건 수집을 해서 아, 아이템이 있으면은 보석도 먹을 수 있네요. 아우, 이거 재밌겠는데? 제 취향이네요. 시작합니다. 위대한 모험가,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단상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 사람은 왕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자네의 모험을, 자네의 모험을 온 국민이 기억할 걸세. 모두 보아라! 이 자가 이 나라의 영웅이다! 아, 여기 그림도 나오네. 왕이, 나 백발인가? 이거 이미지랑 맞춰서 나오는 것 같진 않죠? 너무 찰랑거리네요, 머리가. 흰색 이렇게 입고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왕의 외침과 함께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당신은 그날부터 아버지의 밭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명예로운 모험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 모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아, 이게 방금 들은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라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밭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빠는 이제 농부인가 보죠. 그리고 이제 모험가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야, 완전히 D&D 시작할 때 그거네요. 술집에서 시작하지 않을 뿐 혼자 시작하는 거죠. 스프린트 메일과 할보드 10골드와 힘을 얻었습니다. 아, 힘이 원래 10인가 보네요. 힘도 이렇게 왕이 줄 수 있어?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힘을 길렀다 뭐 이런 거겠죠? 모험 시작. 뭐야, 도와주시오. 누가 이 불쌍한 눈먼 자를 도와주시오. 아니, 시작부터? 눈에 천을 감은 늙은 남성이 길가에 앉아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다 당신 쪽으로 손짓을 하며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어? 이보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시험해보자. 어떡하지? 시험해보죠. 경험 1. 당신은 불쌍한 거지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주었다. 시험해보자 하는 거 맞죠? 눈부은 거지는 굽신거리며 당신의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이후에 당신은 몸을 숨기고 그를 지켜봤다. 얼마 뒤 그는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눈을 가리던 붕대를 벗고 멀쩡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를 붙잡았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벌벌 떨었다. 아니 그게 말이요. 그는 손을 떨면서 돈을 돌려주고 도망쳐버렸다. 라고 합니다. 아, 경험이 경험치인가 보다. 경험치는 어디 떠있는 거죠? 언제 레벨업하는지 알고 싶은데? 이거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경험치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 중간부터 뭐 레벨업을 하겠죠? 당신은 숲속을 지나다가 풀색과 비슷한 삐죽삐죽한 초록색 머리의 드워프를 발견했다. 그는 안경을 코에 걸친 채로 식물을 그리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 여긴 그림이 없네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가는 중에 당신은 회색 늑대가 눈을 반짝이며 그 드워프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식물에 집중해 있는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만요. 이거 경험치를 좀 읽어봐야겠네요. 당신의 경험을 알려주는 모험가... 당신의 경험을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경험이 오르면 모험가 등급이 올라가 스텝 보너스를 획득하며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험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일어난다네. 이거 엔딩이 여러 개인가 보네요. 여기서 드워프가 나왔고 식물을 좋아하는 드워프인데 늑대로부터 구해줄지 말지가 나오는데 아 이건 뭐 늑대랑 싸울지 말지 정하는 거네요. 전투력은 18이고요. 늑대 정도는 이기겠죠? 아니 할버드를 들고 있고 힘이 13인데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신은 무방비해 보이는 초록머리를 돕기 위해 늑대에게 달려들었다. 아 이게 결과 바로 보기가 몸과 조합 패턴이구나. 아 이런 건 노잼이지. 결 전투는 봐야죠. 이게 진정한 모험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승리 확률도 나오네. 전투력 5. 이게 왜 잘 싸워. 박진감 넘치게. 아, 늑대가 골드 5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부분인지. 골드를 어디다 넣고 다니는 거야 회색 늑대가. 당신은 회색 늑대를 처치했다. 어이 뭣이여. 초록머리 드워프가 깜짝 놀라며 당신의 감사 인사를 건네왔다. 아이고 반갑구만. 뭐 고기 같은 거 안 나오나? 가죽이나? 이빨 같은 거? 정체가 뭔지 묻는다. 아 경험 이걸로 3이죠. 초록머리 드워프는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뭐 약초를 보러 다니면 이런 상황은 종종 있을 수 있지. 그는 태연하게 자신이 발견한 식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가 발견한 약초에 관심이 없었으나 그는 매우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도무지 끝이 날 기미가 없었다. 투머치 토커.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던 초록머리는 뒤늦게 머쉬룸 베놈 줄여서 머베라고 부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머베. 아 벌써 시간이. 그럼 이만. 그는 느닷없이 갈 시간이 되었다며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꼬꼬꼬대 꼬꼬꼬꼬 꼬꼬. 당신은 꼬리에 불이 붙은 채 사방팔방 날뛰고 있는 닭을 발견했다. 그 닭은 기묘한 문자들이 가득한 복고를 차고 있다. 와... 무조건 해야지. 11이면은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지능 보너스가 나오네요. 몇 프로 붙는지. 오, 너무 좋다. 저주를 풀어줍니다. 50%. 50%는 할만하죠? 그치. 당신은 기묘한 목걸이에 저주... 아, 당신은 기묘한 목걸이가 저주에 걸린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 목걸이에 걸린 저주를 풀었다. 닭의 꼬리에 붙어있던 불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아, 이런 저주 같은 걸로 불을 붙일 수가 있나 보네요. 꼬꼬꼬. 닭은 고개를 틀어 자신의 꼬리를 확인하고는 기쁜 듯이 푸드덕거렸다. 그리고 닭은 당신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앞장서서 걸었다. 따라가죠. 근데 왜 하필 닭이지? 당신은 닭을 따라 걸었다. 닭과 당신은 넓은 정원을 지나 이윽고 한 허름한 오두막에 다다랐다. 오두막 주변에 여러 마리 닭들이 모이를 쪼거나 햇볕을 쬐고 있었다. 당신은 그곳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청년을 만났다. 앗! 어디 갔었니 샤니? 꼬리는 또 왜 이렇게 탄 거야? 그는 반갑게 닭을 맞이하더니 이곳저곳 살펴보고는 닭에게 채워진 기묘한 목걸이를 보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당신은 닭이 불타고 있었고 불을 꺼주었다고 말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 짓을 벌였는지 알 것 같군요.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닭을 도와줬는데 얘까지 도와줘야 돼? 뭐 가지고 도와주죠. 그는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닭 농장을 운영하는 헤럴드라고 소개했다. 그는 목걸이를 보며 언덕 아래쪽에 위치한 브레바라는 노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아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죠? 잠깐만요. 적어놓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는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닭 농장을 운영하는 헤럴드라고 소개했다. 그는 목걸이를 보며 언덕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에 있는 브레바라는 노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브레바라는 노파를 의심하고 있죠? 그녀는 드루이드거든요. 약초는 물론이고 각종 주술이나 저주에도 능통하겠죠? 이상한 문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보아하니 그 노파가 저지르는 게 분명해요. 그는 노파가 왜... 샤니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아, 닭 이름이 샤니구나. 어쨌든 당신은 그를 돕기 위해 아랫마을에 사는 노파를 찾아갔다 라고 하네요. 당신은 언덕 아래의 마을에서 브레바를 찾았다. 뭐 그림이 하나도 없네? 그녀는
집 밖에 흔들 의자에 앉아 반쯤 멀어버린 타카노는 당신을 바라봤다.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목걸이에 대해 물어보죠. 당신은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건네며 이 물건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내가 요리할 때 쓰는 거야. 풀고리라고 하지. 어디 갔는지 몰라서 한참 찾다가 포기했는데 자네가 갖고 있었구만. 찾아줘서 고마워이. 왜 닭에게 목걸이를 씌웠는지 물어보죠. 당신은 헤럴드의 닭에게 왜 저주가 걸린 목걸이를 씌웠는지 물었다. 당신의 질문에 노파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답했다. 응? 저주도 아니고 목걸이도 아니고 뭐를 굽는 거라니까? 그걸 내가 왜 남의 닭에다가... 그리고는 창문을 열어 베라야 하고 소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살쯤 되어 보인 남자아이가 뛰쳐나왔다. 불에 바른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페라, 너 할미 물건 가져갔니? 물고리? 베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이가 그랬다는 것 같죠? 선택지가 너무 아이한테 따절한데? 아, 카리스마랑 지혜가 너무 낮은데 한번 물어보죠.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아니? 10골드와 경험 1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물음에 아이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불에 바른 한숨을 쉬며 당신에게 말했다. 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하니 우리 손주는 아닌 모양이야. 당농장 총각한테 베란 아니라고 전해주게. 그리고는 그녀도 흔들 의자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와 버렸다. 당신은 헤럴드에게 돌아가 알아낸 것을 전했다. 그는 귀찮게 해서 죄송하다며 수고비를 건네주었다. 당신은 약간의 골드를 챙기고 다시 모험을 떠났다. 이거는 해결 못한 것 같죠? 자, 모험을 이어서 갑니다. 숲속에서 정적을 깨는 알수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소리가 난 곳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먼 발치에서 살펴보니 회색 늑대들이 개걸스럽게 고개를 뜯어먹고 있었다. 그들은 눈앞의 먹이에 집중하느라 당신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늑대들을 왜 이렇게 많아? 늑대 온천지가 다 늑대네. 근데 이거 힘이죠? 힘인데 지능 보너스를 받네요. 이건 잘못 적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지능 보너스를 받는 건가? 선제 공격하죠 그냥. 성공. 왜 이렇게 잘 돼? 경험 1과 골드 4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다가가 한 녀석에게 무기를 휘둘렀다. 너무 피를 내뿜으며 바닥에 꼬꾸라졌다.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본 다른 녀석들은 화들짝 놀라며 도망쳤다. 당신은 박살난 수레와 박살난 몇 마리의 말, 그리고 갑옷을 입은 시체들을 목격했다. 오, 갑옷 벗겨가면 되겠다. 주변을 경계하며 살펴본 현장에는 괴물과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누군가가 도망친 흔적이 있다. 엄청 넓은 현장인가 보네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발자국을 쫓아갑니다. 바닥은 질척이한 흙으로 되어 있어 흔적을 추적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에 채워진 수갑을 끊어내려 바위를 내려치려 한다.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당신을 지켜본다. 하... 무슨 일이지? 그녀는 바위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앉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국경지대 근처에 살았던 사냥꾼으로 국경 경비대 와 사냥터에 대한 문제로 잦은 충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경비대와 크게 싸우고 현장에 체포되었다. 그 와중에 와이번이 그들을 습격하는 바람에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흥, 그 자식들은 죽어도 싸지. 누구 맘대로 사냥을 하라 말라야. 아, 나쁜 녀석인데. 나쁜 여자네. 와이번한테 공격을 했는데 살아남은 건또 뭐야? 얘는 체포하죠. 골드 20과 경험 2. 당신은 그녀를 제압하여 더 단단하게 구속하였다. 골드 진짜 많이 준다. 그녀는 묶인 채로 내가 갖고 있던 게 얼마였죠, 원래? 원래 10골드 갖고 있었죠, 지금 49골드고. 돈 많았네. 체포당하는 마당에 돈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결국 국경수비대의 초소까지 끌려왔다. 당신이 다가가자 경비대원이 경계를 하며 다가왔다. 그는 묶여있는 사냥꾼을 보더니 골드 같은 주문을 건네주고 그녀를 데려갔다. 아! 사냥꾼이 골드를 준게 아니라 경비대원이 신고했다고 준 거구나. 아, 좋습니다. 계속하죠. 모험. 당신은 상점가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때 한 꼬마 아이가 소리쳤다. 모험가님 신발에 똥이 묻었네요. 제가 닦아드려도 될까요?
아이는 낡은 천조가리와 정체물을 액체로 들고 있다. 신발을 당대 사용하는 모양이다. 당신의 발을 내려다보니 정말 개똥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혹시 할인은 안 되니? 왜 이렇게 다 돼? 할인해도 사골드가 들어? 신발 하나 닦는데? 좋아요. 사골드를 건네주고 신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바위산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아주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틈새를 통해 당신은 근데 상점가로 갔는데 상점을 안 들렸네. 그 안이 갱도라는 것을 알았다. 다만 안에 어떠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갱도를 발견했는데, 아니 나 아무것도 없는데 갱도를 발견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다른 곳으로 갑니다. 경험 1. 수상한 틈새를 지났죠. 다른 곳으로 향했다. 몸 계속하죠. 드넓은 평야로 가로질러 가던 당신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자칫 보면 드래곤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 그림자의 주인은 와이번이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 위를 극에 선회하다 발톱을 들이밀며 낙하했다. 아니, 경비대를 박살낸 드래곤을 매치기를 한다고? 해봐! 당신 날아오는 와이번의 발을 붙잡았으나 와이번 무기와 낙하 속도가 더해진 엄청난 힘에 의해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질 텐데. 지는 전투 아닙니까, 이거? 37? 또 엄청나게 세진 않네요. 25%나 확률이 있다고? 처음 몸 시작할 때랑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마이본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벌써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와이번을 이길 수 없었고 엉망진창의 몰골로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 모험 계속하죠. 마을 어귀에서 경비대원들이 교수형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옷을 입은 사내가 양피지를 펴 죄인의 이름과 제목을 읊었다. 이름 마젯, 국경을 오가며 첩자 노릇을 한 죄. 이상 네 명의 이상 네 이상 이상 4인의 교수형을 집행하겠다. 너 많이 읽었더니 혀가 꼬이나 보네요. 곧 밧줄에 목이 매달릴 마젯이라는 여성은 당시 체포한 사냥꾼이었다. 아, 적어놔야겠다. 자, 마젯이라는 녀석이었군요.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좀 이유가 있는 캐릭터였나봐요. 쉽게 생각했는데. 사형수들은 원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멍들고 부었다. 경비대원은 죄수들의 얼굴에 검은 천을 씌웠다. 구경할까요?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교수대의 발판이 열렸다. 매달린 네 명은 버둥거렸지만 곧축 늘어졌다. 구경하던 사람들 중몇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은 군중을 헤집고 나와 발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쉽게 죽어? 모험 계속하기. 길을 걸어가던 중 커다란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보부상을 만났다. 상인은 땀을 닦으며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고 보험가님, 지금이 아니면 살수 없는 유용한 물건들을 팔고 있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보험가님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제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아, 내 것도 팔수 있다네요. 상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건들을 볼 건가? 봐야죠, 당연히. 안 본다는 선택지를 고른 사람 있을까요? 물건은 총 4개 있네요. 뭐야? 클릭이 안 돼. 뭐죠? 왜 이래? 뭐야? 아, 왜 이래? 어우. 왜 이렇게 내기 심하지? 아, 너무 심한데, 이거? 껐다 킬까? 아, 근데 껐다 키면 저장이 안될것 같은데? 데이터 저장 눌러보죠. 너무 뭔가 느려졌습니다, 갑자기 확. 데이터 저장을 5분 동안 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됐나 보다. 자, 껐다 켰습니다. 뭐야? 잠깐만요. 아니, 상인 만난 거 사라졌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 아무것도 없는 모래 위에서 당신은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뿌려지는 햇빛이 당신을 뜨겁게 핥은 것 같았다. 근데 중요한 이벤트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수통의 물도 이젠 거의 남지 않았다. 아마도 죽으면은 중요하구나. 그때 당신의 눈에 뭔가 아른거리는 게 보였다. 아, 뭔가 보였다고 합니다. 죽으면은 끝나는 거죠? 아마도 도망치겠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부꺼졌고 당신을 붙잡았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고 거대 개미가 등장했다. 이거 치면은 몰라요. 약해 약해. 거대 개미 약해. 거대 개미면 셀것 같은데 약하네요. 여기 왜 이렇게 접전이야? 뭐야 뭐야? 아, 왜 그래? 개미 컷? 거대 개미에게 물어뜯겨 목숨을 잃었다. 영원한 안식. 그저 평범한 죽음. 당신의 모험은 허무하게 끝났다. 당신 죽음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죽음 중 하나에 불과했다. 당신의 무덤은 나무로 된 묘비가 세워졌다. 그리고 엉성한 솜씨 당신의 이름만 새겨져 있었다. 야, 이거 반칙이야! 데이터 저장하고 껐다 켰는데 거대 개미한테 죽이면 어떡해? 날 이렇게 죽이네.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 점수, 전투 점수, 총점 90점. 90점짜리 3.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만 도망!